2025년 공무원 월급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라고? 그럼 9급 공무원 월급은 얼마일까? 안녕하세요 공시생 여러분, 빠르게 공무원 소식을 리뷰하는 공소리 시간입니다.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. 이 발표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총 3%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. 직급별 인상률은 어떻게 될지, 9급 공무원이 실제 받게 될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지금부터 공소리에서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.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.5%였는데요.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종안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%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. 위 내용을 적용해본다면 일반행정직 9급 1호분 기준 기존 3,010만원에서 3% 증가한 3,100만원으로 총 90만원 증가한 보수를 받게 되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기존 월 187만 7천원에서 193만 3천원으로 5만 6천원 오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. 인상률이 3%로 결정된 것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증가한 점과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. 지난번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은 2.5%, 6급 이하 공무원은 3.3% 인상하도록 권고했었는데요. 구체적인 직급별 인상률은 연말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 지으며 결정될 예정입니다. 다만 2024년에도 9급 공무원 보수는 전체 인상률이었던 2.5%보다 높은 6%의 인상률이 적용되었던 것처럼 2025년 또한 낮은 직급에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육아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. 8월부터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8세 이하 또는 0세부터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공무원은 일주일 중 하루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.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육아 공무원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제도 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지만 해당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2025년 공무원 연봉 인상안과 변화되는 공무원 복지에 대해 빠르게 알아봤습니다. 2025년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면 해커스 공무원에서 합격 불합격 상관없이 희망률을 100% 환급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우측 상단 링크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는 시험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공소리는 또 다른 공무원 소식과 함께 돌아올게요. 안녕!